관심이 없네. 왜 그렇게 크게 돼 있냐? 오늘 비 온다고 뭐 고장나고 뭐 비 오는 게 이런 거 다 물어보고. 괜찮아 아이씨가. 아 추워 추워 추워. 깨끔. 오늘 뭐 하러 왔어요? 두릅 따러. 두릅 따러 왔어요. 두릅이 설난지 모르지만. 네. 있겠지요. 오늘 날씨 흐려가지고 비가 올 것 같아요. 비 와도 괜찮아요. 비 와도 가요? 네. 아. 비옥까지 왔어요. 나도 갖고 왔어요. 녹화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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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게 다예요? 다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삶에? 뭐요? 팬이 생긴 거. 그러니까 댓글을 다 안 보죠? 응. 팬이 생겼어요. 무슨 팬? 지난번에 우리 저기 거제도 갔잖아요. 나 거제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안 갔으니까. 안 갔으니까 왜 쌀매가 없냐고 안 왔냐고 댓글을 달았더니까. 아, 진짜. 어머 그분 한 보고 싶어. 그분 누구세요? 제 들어가세요. 하이팅. 오늘 형님 오늘 한 말씀 하시죠. 오늘 두릅 산행 왔는데. 두릅 산행을 왔는데 두릅 산행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동 삼아서 열심히 한번 산을 타보겠습니다. 어제 가가지고 이 봉지도 한 개 못 채워 왔다 이거. 호주도 얘가 어디 딴다. 최근에 최근에 그거 아니고 최근에 뭐 신발 밑장 이제 처음 신는데. 괜히 뜨다니까. 내리막 길이었어. 호주 쪽 멋지게 핀네. 호주 철 쪽이. 연달래가 알고 있는데. 연달래. 연달래. 이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연달래는 색깔이 진한 거고, 연달래는 색깔이 나는데. 두릅이 이거 의외로 효능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인삼이 말고 사포닌 있잖아요. 사포닌이 두릅 속에 사포닌이 있다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오 진짜 놀랐네. 네. 여기 비타민 C도 많아요. 항산화 성분도 있어요. 예? 항산화 성분, 노화 방지. 네, 베타카로틴이라는. 베타카로틴은 녹황색이 있는데. 에? 베타카로틴은 녹황색이 아치에 있는 건데 이건 진짜요? 녹황색이 아닌데. 진짜요? 사기 치시는 건 아니겠죠? 아, 내가 다 보고 왔다니까. 봉지 속에 뭐가 있나요? 뭘 따셨나요? 이건 두릅이에요. 두릅. 이거는. 그거는? 나 그거 달래순. 달래순. 예, 달래순. 달래순은 어떻게 해서 드실 이거, 거예요? 데쳐서 나물 해 먹어도 되고. 네. 말려서 그거 나물 해 먹어도 됩니다. 네. 그러면 맛있어요. 네. 두릅을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 어슬렁 헤매는. 그냥 찌로 해 먹어야지. 아, 가시 많은 거는 지로 해 먹어요? 먹기가 좀 불편하더라고. 가시가 있으니까 일단 초장이 찍은 게 맛있는데. 한 번만 올려봐 주세요. 그래서 달래순을 따서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를 먹여줄 겁니까? 네, 맛보여 드릴게요. 맹세합니까? 네, 기다려보세요. 지금 두릅 자체가 끝물인가요? 안 그러면 다 따가서 지금 이렇게 없는 건가요? 다 따간 것 같아요. 끝물은 아니고요? 네, 자꾸 올라오기는 올라와요, 순이. 근데 옆에 사이사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앞에 누가 다 따갔어요.
시기를 잘못 맞췄군요. 네. 우리가 좀 늦었어요. 아, 그래서 부족한 두릅 대신에 달의 순 산행이네요. 오늘 아씨께서는. 네. 이게 다 따갔잖아. 아. 그 이런 가지 옆에서 싹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조금 있으면 유에 많이 달려 있어. 좀 있으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5월쯤? 차라리 5월쯤? 네, 차라리. 그 여기 우리는 지금 따는 게 옆에 이런 거, 이런 거거든. 원래는 저 위에 거를 따야 돼. 근데 아유 아유, 땄어요. 축하해요. 네. 이게 진짜 저기서 조금만 더 한 2, 3일만 더 지나면 진짜 두릅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요. 2, 3일만 더 지나면 이거 왕두릅. 근데 조금 우리가 넣고 아직 큰데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늦었다. 조금만 더 일찍 왔었으면. 조금만 일찍 왔다. 늘 시기를 잘 맞추는 걸어가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이사 때문에 조금 늦었답니다. 여기 이렇게 이거 찍어봐. 이렇게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이게 한 3, 4일 지나면 커지는 거야.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거야. 3, 4일 동안에 그렇게는 확 하고 커지네. 그렇지. 여기요. 어디로 다 올라왔나? 여기 엄청 많이 폈다. 이게 지금. 다리야? 많이 폈다. 엄청 많이. 얼마네요? 이 만들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팔도 안 좋다. 자, 우리 엔돌핀님 펜 관리합시다. 펜 관리 안 합니다. 여기밖에 없어. 나 너무 없어. 너무 없어. 어제 작년보다 없어. 펜 관리. 없어. 비오겠다야. 그치? 이 두릅 따다가 뭐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큰 소리로 세 번 복장합니다. 서방님 듣고 계시나요? 현미 좀 놔주세요. 우리 곁으로. 내나 그만 찍어주세요 언니. 나 그만 찍어주세요 언니. 언니 왜 그러세요 언니? 언니. 자, 팬에게 한 말씀. 이 아름다운 미모가 나가면 아니 되는데. 돌 날라오기 전에 얼른 끊읍시다. 팔 내리고 이쪽 보고 한번 살짝 웃어봐 잠깐만. 응. 아, 이 조금만 더 피었으면 아까워. 이렇게 큰 거 있어요. 이런 걸 따야 됩니다. 이렇게. 자, 설림 입으로 들어갈 거군요. 네. 두릅 따는 기분이 어때요?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얼마만큼 귀여워요? 그니까 마트에 누워있는 두릅밖에 못 보다가 이러고 달려있는 두릅 보니까 귀엽고 아깝고. 이건 조금 더 키워서 따야 되겠죠? 네. 네. 근데 너무 작아요. 그죠. 근데 한번 따보세요. 두릅 아니, 따는 손맛을 엮여보세요. 그래도 더 키워서 다음에 다 크면 올래요. 네, 그러세요. 가시가 엄청 많아. 원래 두릅은 가시가 많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이, 촬영하나. 두릅나무 좀 많았네. 많았는데 다 따가고 지금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딸 수도 없는 애기들. 그것만 남아있어. 뭐 하셨어요? 없어. 혹시 나는 버텨줬는가 싶어서 돌아다니고. 봉지 안에 뭐예요? 이거 두릅. 다 두릅이야?
이진아. 네. 가자, 가자. 네. 귀여운데. 아, 우리가 보기에 가겠다. 왜? 거기 땀이 났다, 야. 자, 이거는 김치. 자, 이거 뭐 이거 앞에 내놔. 혼자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이거는 밥 떠는 숟가락입니다. 소리들이 할게요. 아니, 이거 진짜 감격이다. 밥상이. 오시네. 이런 밥상이 어딨니? 어우, 나 몇 년 만에. 진짜 좀 비슷하게 먹고. 자, 밥 떠는 숟가락. 아, 이거.